몽골 제국이 무릎 꿇리지 못한 고려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서울민의총 사무처장 김주호입니다. 저 소개를 쭉 많이 해주셨는데, 그 한국민의총에서 이제 연대사국장 역할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건설 노동자 이렇게 열사 이 장례 치르는 일 등 이렇게 연대 활동들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요즘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활동을 좀 게을리 하다가 오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제 창립할 때부터 함께 했었고요.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문예위원장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가늠을 하고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하고 하기도 하고 몽골 제국 혹은 또 이제 중국 본토를 차지하면서 원나라 이렇게도 불리는데요. 오늘은 몽골이라고 통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와 몽골간의 전쟁은 근 42년 동안 전쟁이 한 전쟁. 물론 이제 여러 차례 침략하고 철수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전쟁이 42년 동안 있었고요. 그 이후에 몽골이 직접 지배하거나 정복하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우리 고려를 지배 간섭하는 간접 지배하는 이런 형태로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과 고려와의 어떤 전쟁 그리고 지배 간섭 이런 걸 다 합치면 120년 정도가 우리 역사에 아주 나쁜 힘든 민중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이런 기간들이 고려시대에 120년 가까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전쟁 시기에 대해서 한번 계략적으로 40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40년이나 하느냐. 몽골의 어떤 전쟁 방식은 기마병들을 앞세워서 초토화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제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말 타는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러 나라와의 어떤 침략 전쟁들을 벌이면서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 전투의 기능들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징기스칸으로 잘 알고 있는 나라를 만들고 난 뒤에는 중앙아시아와 유럽 이런 데들을 초토화했죠. 그래서 항복하면 이제 항복을 받아들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어떤 마을이나 성들을 쳐들어가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초토화시키는 그리고 약탈하는 방식의 전쟁 방식을 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몽골과의 강대했던 당시 가장 강대했던 몽골과의 전쟁이 40년 동안 이어졌는데 맨 처음 이제 우리와 인연을 맺었던 것은 지난주에 거란 전쟁 강의 들으셨습니까? 거란의 어떤 잔여 세력들이 이 몽골에게 쫓겨가지고 한반도로 쫓겨 들어와요. 몽골이 뒤를 쫓고 그리고 이제 고려는 거란 세력들이 다시 쳐들어오니까 여기에 맞서서 거란 세력을 쫓아내기 위한 전쟁을 벌였던 거죠. 그게 이제 1216년에 있었는데 그래서 최초로 당시 몽골하고 고려가 조우한 곳이 강동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거란을 쫓아내는 어쨌든 전쟁을 원나라와 연합해서 하게 돼요. 몽골과 같이 이러면서 처음 조우하게 되는데 몽골은 우리한테 이제 형제 맹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고 우리가 잘 아는 우애 깊은 형제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복속하는 형제 관계 이것을 이제 몽골은 생각하면서 형제 맹약을 맺으라고 한 거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조공하는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조우는 1216년에 있었고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몽골 사신이 피살되는 사건이 하나 있고 1325년에 그로부터 6년 뒤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핑계로 해서 몽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1216년 저 무렵까지도 사실은 몽골의 관심은 중앙아시아 또 유럽 쪽 진출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이 시기부터 이제 중국 본토를 당시에 있었던 금나라와 뭐 또 남쪽에 이제 생겨나고 있던 남송 이런 데를 이제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려를 견제하고 고려를 미리 진압해야 된다는 요구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아홉 차례 전쟁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9차까지 여섯 차례의 전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6개월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하여튼 전쟁 시기들을 뭉뚱거려가지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섯 차례 혹은 아홉 차례의 침략이 있었다. 첫 침략은 1231년에 쳐들어와서 예. 저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이런 데가 큰 피해를 입었겠죠. 결국은 개경이 포위되고 강화를 맺게 됩니다. 뭐 말은 강화이지만 사실상 했던 항복 약조인 거죠. 고려의 왕조가 이제 포위되면서 그리고 몽골은 이제 다루가치 72명을 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무신 최씨 정권에서 이듬해 강화 천도를 하게 됩니다. 몽골 몰래 이제 개경에 또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강화도로 수도로 옮기게 되고 남겨놨던 다루가치들을 모두 살해해버리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고려가 하는 거죠. 이렇게 노예처럼 사느니 강화도로 도망가자 이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사령관 몽골의 사령관이었던 살리타가 죽으면서 퇴각하는 이게 이제 2차 침입이고요. 3차는 1235년 7월에 있었고 몽골에 직접 고려의 왕이 입주하겠다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돌아갑니다. 보시면 8월, 6월, 7월 보시면 7월, 7월, 7월 막 이렇죠. 주로 언제 오냐면 이게 다 음력이에요. 역사서에 있는 음력 기록인데 가을 때쯤 들어와서 봄에 나갑니다. 몽골 군들이. 그래서 해마다 오는 경우도 있고 경년 혹은 한 4, 5년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가을에 오는 이유는 약탈하러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몽골이. 가을에 이제 수확기잖아요. 약탈하러 가서 와서 춘공기가 되면 빠져나가는 이런 방식인 것 같고요. 4차는 몽골의 기크판이 사망함으로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5차는 예케라는 당시의 사령관이 병을 얻고 그 다음에 이때도 고종이 사신을 보내겠다 이렇게 유화책을 쓰면서 왕자를 몽골로 보내게 됩니다. 좀 뭐 인질처럼 왕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철수하게 되는 거고 이제 54년 이때부터는 거의 이걸 그냥 한 차례의 전쟁으로 59년까지 한 차례의 전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전략이 좀 바뀝니다. 가장 뭐 극심했던 피해가 이제 6차인데 포로만 20만 6,800명 이렇게 역사에 남겨 끌려간 사람만 그래서 뭐 죽었던 사람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고 고려 당시 인구를 뭐 작게 보는 뭐 하여튼 자료에는 뭐 400만 이렇게 보는데 과학적으로는 한 800만은 될 것이다. 그러면 뭐 포로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거의 한 집에 한 명 이상은 죽거나 끌려간 이런 상황일까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중들은 아주 큰 피해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7차가 55년 9월에 와서 원나라에 가 있던 고려 김수광이라는 사신의 설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륙친조라는 것은 중국 대륙으로 직접 가서 고려 왕이 황제를 아련하겠다 이런 약조를 하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계속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죠. 고려도 어쨌든 계속 일방적으로 굴복하기보다는 약간 기만, 시간 끌기, 지연 이런 방법들을 계속 사용합니다. 항복하겠다, 뭐 잘하겠다, 뭐 직접 왕이 가서
출국하겠다. 뭐 왕자를 보내겠다. 왕자를 보낼 때도 자기 직접 아들 왕자를 보내지 않고 조카를 왕자로 변장시켜서 보내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만 지연 작전을 고려뒀습니다. 결국 무신 정권이었던 당시 가장 큰 집권자라고 할 수 있는 최씨 정권의 최의가 피살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세 속에서 몽골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최씨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고려 왕조가 확실하게 무릎 꿇을 것이라는 것을 약조를 받고 돌아갔는데 한 11년 정도 더 끕니다. 고려는. 그죠? 1270년도에 개경 환도를 하게 되거든요. 개경으로 돌아올 것을 1259년에 약속했는데 11년 동안 이때에도 복잡한 정세가 계속 있습니다. 무신 정권이 끝난 건 아니고요. 최씨가 죽고 다른 뭐 누가 있죠? 누가 죽였지? 김준이 죽이고 임년이 김준을 죽이고 무신 정권 내에서도 계속 암투가 벌어지다가 결국은 영종이 다시 복권되면서 영종은 왕위에 두 번 오른 사람입니다. 아 원종이죠. 원종은 왕위에 두 번 오른 사람이에요. 무신 정권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면이 영종을 즉위시켰는데 원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원종이 복위되고 무신 정권은 이때 완전 종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170년에 정중부 뭐 또 누굽니까? 이고 뭐 이방입니까? 뭐 예, 이의방. 예. 이고 예. 무신 정변이 이런 1170년에 있었는데 100년 동안의 무신 정권은 요 몽골과의 전쟁 속에서 종말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 1270년 딱 100년. 1170년에 무신 정변이 일어나서 1270년에 몽골과의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신 정권은 끝났다. 이런 거고요. 개경 환도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삼별초가 여기에 반발하고 강화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삼별초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간도 1270년에서 1273년 제주도에서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삼별초 군들이 원나라와 고려 정부군과 맞서가지고 항쟁을 벌이게 되죠. 그렇게 치면 예, 31년에서 73년까지 예, 42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는 제후국이 되어서 원나라에 원나라에서 보내주는 공주와 고려의 왕이 결혼하는 그래서 이때부터는 종자가 안 붙어요. 묘효라고 하는데 고려 왕들이 뭐 원종 뭐 어쩌고 종자가 붙지 않습니까? 왕의 이름에. 이때부터는 왕자를 붙이고 앞에 충자를 붙이죠. 충 무슨 왕 이런 제후국의 형태가 되고 왕비라고 하지 않고 공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마 사이로서 몽골의 사이로서의 의미가 더 강한 명칭들을 계속 쓰는 과정들이 이렇게 한 80여 년 이어집니다. 6대 왕이 충무순왕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원나라가 이제 쇠퇴하면서 공민왕이 반원개혁 흔히 교과서에 봤던 반원개혁을 시작하고 우리가 잘 아는 채용 장군이 여기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20년의 역사가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워낙 긴 시기여서 일시적인 전쟁이 아니고 긴 역사적 과정이어서 한번 전체 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상 최대 영토를 지닌 대제국이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면적이 더 넓은 나라가 더 있긴 했더라고요. 제가 막 뭐 검색해 보니까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소련 아니요. 소련이 아니고 러시아 제국이 3등이에요. 몽골이 2등. 1등은 예? 로마 제국 아닙니다. 대영 제국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도 먹고 오세아니아 호주도 다 먹고 남아시아를 먹고
아프리카를 먹고 이랬을 때 영토가 제일 컸더라고요. 그게 1등이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이런 강대국과 맞서가지고 우리의 자주성, 정복되지 않고 나라의, 아, 민족의 어떤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민족성을 유지한 요 조그만 나라가 예, 귀퉁이에 있는 고려입니다. 예. 이만큼 차지했었죠. 그, 저, 로마나 영국까지도 몽골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대비를 했잖아요. 그, 잉글랜드 땅에도 몽골에 대비한 전쟁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소문이 유럽에 크게 퍼져가지고. 제대로 오면 항복하지 않으면 동물까지 다 죽인다더라. 집짐승도 다 죽인다더라. 이런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몽골 제국에 맞서서 고려는 끝까지 그래도 국체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민족 고유의 어를 지키면서 몽골에 동화되지 않고, 몽골과 엄청 가까운 나라였는데, 붙어있는 나라였는데 동화되지 않고 우리의 민족성을 지켜냈다. 어떤 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처음 만난 것은 거란이 넘어오면서, 예, 그 강동성 전투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다고 했죠. 이때의 어떤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1170년에 무신 정변이 있었고, 무신 정권이 집권하던, 최씨 정권이 집권하던 시기였고, 왕권은 완전 뭐 무력화됐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바지 사장, 예, 실세는 최씨 정권, 이런 시기가 있었고, 이들이 워낙 횡포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민중들의 어떤 저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농민 항쟁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좀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이때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침공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고려는 세계 정세를 좀 잘 몰랐습니다. 몽골을 처음 만나고도 몽골을 잘 몰랐어요. 거란 때 왔을 이게 어떤 오랑캐족인가. 이 몽골이 막 중앙아시아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도 고려는 저 몽골이 원나라가 어떤 힘을 가진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주로 전통적 사대관계를 맺고 있던 이제 금나라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나 금나라는 뭐, 아, 몽골 진짜 대단한 나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겠죠. 과소평가한 정보들을 이제 계속 받으면서 고려는 좀 국제 정세에 좀 어두운 상황이었다. 강동성 전투가 끝나고 형제 맥략을 맺고 거의 1년에 한 서너 번씩 공물을 떠들어 옵니다. 몽골이. 예. 몽골이 끊임없이. 그 중에 이제 가장 횡포했던 사신 중에 하나가 저고여라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죽어 있는. 근데 압록강변에서 피살된 채로 이제 발견된 거죠. 그래서 몽골은 이건 필시 고려의 보복행위다. 뭐 물증은 없고.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고려와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저고여가 얼마나 횡포했냐면 이렇게 공물 받은 거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있으면 왕 앞에서 집어 던지는, 예. 안하무인의 이런 사신이었습니다. 예. 25년 1월 달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쳐들어오진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중국이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앙아시아, 뭐 유럽으로의 진출 이런 것들이 앞서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6년 뒤에 너네가 저고여를 죽였지 하면서 이걸 빌미로 해서 1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고여 피살 사건은 사실상 전쟁의 이유는 아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뭐 전쟁을 하기 어떤 핑계, 명분 이런 것으로 저고여 피살 사건을 끄집어온 것이고, 이때부터 사실은 중국 본토에 대한 정복 활동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 사대관계를 맺고 있는 고려를 먼저 견제하고 한번 정리한다 이런 생각이 몽골의 어떤 요구 속에서 이 침략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평안북도, 뭐 평안남도, 평안도와 황해도 이런 데부터 먼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의 힘에 대해서 좀 어두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느 정도였냐면 몽골의 사령관이 사신을 보냈는데 이 몽골 사람인지 거란족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냥 잡아갑니다. 잡아가요, 그냥. 그래서 천허요, 개경이. 이제 뭔가 의견을 전달을. 그리고 뭐 이게 몽골 사람인지 몽골 말인지 이런 걸알수 없는 이런 시기였고 이때 가장 극렬하게 나서서 저항했던 것은 이때도 역시 민중들이었다. 예, 농민군들이 동선역 전투를 통해서 큰 승리를 만들어내고 거란 전쟁에서 귀주가 영적으로 싸웠잖아요. 그 귀주입니다. 그 귀주에서 역시 전투에서 박서 김경손이라는 훌륭한 명장의 지휘 속에 개경 왕조가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성을 지켜내요. 끝까지 그 점처럼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역사서에 박서 김경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원나라에서도 뭐 역사서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아까 뭐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이런 데들의 전쟁 경험들이 많았던 백전노장 이런 사람들도 이런 군대는 나 처음 본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끝까지 저항하고 결사적으로 싸우고 이런 군대는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했고 아, 저 사람들은 나중에 큰 훌륭한 지휘관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역사 기록이 있을 정도로 원나라의 몽골의 장군이 그렇게 칭송할 정도로 잘 싸웠던 분들이 박서, 김경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토화하고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고 여러 가지 약조를 받아내고 뭐 금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원나라에게 복종하는 이런 나라로 항복을 받아내려고 전쟁을 왔을 텐데 그 이런 격렬한 저항을 만났고 개경을 포위해서 어떤 단순한 어쨌든 항복 정도를 받아내는 수준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몽골은 아 고려가 만만찮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게 1차 침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뭐 얘기 속에도 나오지만 당나라도 무릎 꿇리지 못한 수나라 당나라도 무릎 꿇리지 못한 고려 이런 표현을 몽골 왕이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고구려를 계승한 힘 있는 나라라고 몽골에서도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를 쉽게 보지 못했던 뭐 이런 인식들이 몽골에 있었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귀주성 전투가 저쪽이고요. 농민군들이 앞장서서 그첫 승리를 만들었던 곳이 동선역 전투입니다. 이렇게 개경이 포위되었고 한세 차례 걸쳐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첫 부대는 저기 충주까지 갔다고 합니다. 충주까지 갔고 2차 본진 이렇게 오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경 수도를 버리고 몽골에게 굴복할 수 없다. 몽골에게 굴복되어서 내 기득권을 잃을 수 없다라고 이해됩니다. 최씨 정권이 왕처럼 살다가 몽골 밑에 자기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강화 천도를 하게 되죠. 2차 전투에서 역할을 했던 김윤후라는 승려입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1232년 고려의 불안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놈들이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도망을 가!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개경으로 갔겠죠. 예성강을 따라서 그리고 한강을 통해서 강화도로 올수 있죠. 그죠? 그래서 몽골이 침략하던 시기 뭐 들어와서 한 7, 8개월 있다가 탁 나가면은 끊임없이 또 민중 수탈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강화도에 들어앉아가지고. 전쟁이 나면 강화도만 지키는 겁니다.
민중들은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경영천도가 왕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현명한 선택이었다. 강화도로 갔기 때문에 고려 왕조가 이어졌던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자세히 봐야 할 것은 뭐 왕조를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왕조 시대니까 정권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이 병력들을 끊임없이 싸우고 저항하는 민중들과 함께 본토에서 함께 싸우고 저항하고 군사활동을 벌여서 몽골을 몰아냈는데 집권자들이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은 방기하고 이 강화도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현명한 선택, 정당한 선택이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기 힘들다. 이 강화도에 들어앉아 있었던 고려왕조의 그리고 최씨 무신 집권 세력의 모습들은 역사서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연회를 벌입니다. 강화도 안에서. 예. 그리고 대저택을 차려놔요. 예. 끊임없이 연회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민중들에 대한 수탈들은 전쟁 시기가 아닌 평화 시기는 민중들은 수탈을 통해서 피해를 받고 전쟁 시기가 오면 몽골군과 맞서서 전쟁하느라고 또 죽어나고 이런 지옥 같은 시대가 이 강화천도의 시대였습니다. 여튼 강화천도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고 고려 왕조를 지켜내기 위한 좋은 선택이었다는 좋은 평가만을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면의 문제들을 똑바로 봐야 한다. 예, 여기 뭐 보시면 예, 천인성전도 아까 김윤우의 사살 통해서 정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김윤우는 1232년도에 그런 활약을 하고 지휘관이 됩니다. 민중들의 어떤 장수가 되어서 20여년 뒤에는 충주성 전투에서 지휘관이 되어서 농민들을 이끌고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몽골군을 맞서서. 이 시기부터 50년대 이후 시기부터 몽골의 약간 전략이 조금씩 바뀐다고 했는데 이제 얘들이 30여년 동안 이게 안 나오고 저것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몽골도 알게 된 거죠. 몽골은 영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수탈하고 그 다음에 항복을 받아내어서 끊임없이 어쨌든 뭔가 강도적인 조공을 받아내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고려를 지배할 생각은 없었어요. 여기 정주에서 지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침략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왕조가 버티는 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조공의 직결지가 여기구나 그렇게 하면서 저기 뭐 앞에도 뭐 이렇게 하는데 바닷가 지역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이 조공이 못 오도록 이 서해안, 남해안 이런 지역들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동행성을 그건 이유군요. 일본 침략을 위해서 전초기지들을 여기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마산 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침략을 하기 위한 전초기지들을 막 이후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강화도에 들어있던 예, 왕실과 최씨 정권은 이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몽골에게 완전한 항복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58년, 59년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충주성 전투에서 이때는 이제 장군으로서의 갑옷을 입고 김윤우가 맹활약을 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아까 고려 왕실이 이제 지연, 기만, 예, 시간 끌기 막 이런 작전을 썼죠. 그리고 민중들도 그냥 이 사람들은 유럽처럼 중앙아시아처럼 일방 항복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산에 올라가서 심지어는 자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면서까지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려 민중들이 산에 올라간. 그래서 침략 형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꾸게 됩니다. 초토화, 몰살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고려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침략 목표가 후퇴되죠. 그래서 고려 국왕이 직접 예 몽골에 와서 추륙 친조하고 개경으로 한도하는 것을 약속하고 해라 하면서 나중에 원종이 되는 당시 태자가 몽골을 방문하면서 몽골군이 철수하게 되고 대몽 전쟁이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년 동안 또 시간을 끌게 됩니다. 이 강경파, 온건파가 싸우고 뭐. 그 무신정권 쪽은 뭐 개경으로 가면 안 된다. 왕실은 가자. 뭐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게 11년 동안 이어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하늘 아래 복종하지 않은 나라는 지금까지는 고려와 송나라뿐이다. 그런데 송나라도 멸망 직전이고 고려는 당 태종도 항복시키지 못한 나라인데 이렇게 태자가 찾아오니 이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원나라 몽골의 태도가 쿠빌라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몽골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고려라는 정체성을 가진 민족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민중들의 끝없는 저항이었다. 예, 개경환도를 하면서 여기에 반발한 그래서 3년간에 뭐 연수로는 4년에 걸쳐서 항쟁을 할 사람들이 있으니 그분들이 바로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개경시대부터 시작해서 야별초라는 이름으로 군사를 뒀었어요. 그래서 무신정권을 호위하는 부대로서 야별초라는 말이 뭐 밤야자가 있는 것 같고 초 지킨다, 초소, 초병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계가 되는. 그래서 최시정권의 재산과 정권을 지키는 이런 부대로서 이제 맨 처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개의 군으로 좌별초, 우별초가 되고 몽골과의 장기간 전쟁 속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오거나 이런 사람들의 갖고 있는 어떤 군사력,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군이라는 걸 또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개를 합쳐서 삼별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신정권의 어쨌든 공권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삼별초였습니다. 최초에는. 전쟁이 아까 얘기했듯이 40년 가까이 이어져요. 40년 넘게. 그러면서 이 세대가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무신정권을 지키는 어떤 양인 집단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잘 보이려고 하는 많았다고 치면 40년 전쟁을 거치면서는 끊임없이 이제 민중들이 몽골에게 피해를 입었고 가족을 잃었고 수탈을 당해서 힘들었던 민중들이 삼별초 군인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군대의 성격들도 점점 바뀌게 됩니다. 장기간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몽골에 대한 크나큰 원한과 증오심과 저항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삼별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듯이 무신정권의 민중 탄압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부대가 대몽항쟁 과정을 통해서 고려의 자주권을 지키는 원나라에게 저항하는 군대로서 변모하게 되었다. 고려 조정은 몽골과 정치적 타협을 하고 개경환도 그리고 부마국 체제로 가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1270년 5월 25일에 개경환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반란을 일으킨 게 불과 일주일 만인 6월 1일 날 강화도에서 왕의 육촌 형제인 왕온을 왕족이죠. 왕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정부 관료들을 임명하고 정부 체계를 만들어서 여기가 진짜 고려 왕조다는 걸 선포하고 개경환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정부군과 또 몽골군이 진압하러 오겠죠. 6월 1일 주민들 그리고 삼별초를 무장시켜서 천여 척의 배를 끌고 6월 3일 날 이틀 뒤에 강화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서해안을 따라서 두 달 반 동안 끊임없이 서해안 지역들을 점령하고 이동하면서 진도로
이동해서 74일 만에 진도에 도착하게 되죠. 이게 어디인 것 같습니까? 좀 왕궁스럽습니까? 왕궁.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고려 왕조이다. 왕원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하면서 왕궁을 지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진도에 있습니다. 이 터가, 아, 같이 안 가셨어요? 작년에 기행? 예, 작년에 우리 역사, 남북 역사문하고 교류협회에서 진도 답사를 갔었거든요. 지금은 막 여러 층으로 해가지고 석축 기단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산의 어떤 경사를 따라서. 그래서 이 골짜기 따라 이렇게 건물터가 엄청나게 있는데 이걸 이제 복원한 그림이죠. 그림입니다. 심지어는 경기도까지, 경기도에서 충청도, 전라도, 이 서해안, 그리고 경상도 남해안까지. 그래서 거의 이 네 개 도가 거의 삼별초에 장악되어 있었다. 그게 뭐 장시간 이어지진 않았겠지만 고려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개의 도는 삼별초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진도 정부가 있을 때. 그리고 거기 그 아까 용장사 터 있는데 보면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뭐 고려청자 기화편도 있기도 하고 일본하고 외교 문서가 있어요. 고려왕을 일본은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죠. 왜? 몽골이 이제 자기들을 정벌하러 올 거니까. 그래서 협조 관계는 이 왕원 정부, 진도 정부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외교 문서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외교 문서가 있어요. 여튼 끊임없이 진도 안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남한 땅 대부분을 삼별초가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항쟁의 큰 항쟁의 시기였다. 우리가 알기로는 강화도에 갇혀 있었고 진도에 갇혀 있었고 제주도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남 땅의 절반 이상을 삼별초가 장악하는 이러한 엄청 위세가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벌이게 됩니다. 예, 아까 나왔던 남도 석성 진도를 두르고 있는 그리고 왕궁의 왕궁을 지키는 성으로서 역할을 하는 용장산성 이렇게 있는 이 삼별초 항쟁에 역시 민중들이 큰 호응이 아까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제주도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후 어쨌든 근거지로서 제주도를 개척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호응한 민중들의 투쟁으로서 밀양에서 그리고 개성에서 대부도에서 양주에서 농민들이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전쟁의 고통, 수탈 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민중들의 고통, 농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화도에서 자기 최시 무신 정권과 왕실을 지키는 데만 골몰했던 하여튼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엄청났습니다. 그 수탈을 많이 당할 때는 심지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몽골이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민중들이었기 때문에 삼별초가 이렇게 저항을 하는 데 대해서는 엄청난 호응을 하고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삼별초에 이 민중들의 호응에 힘입어서 대대적인 군사활동들을 계속 벌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해안, 서해안을 차지하니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조공이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3년, 70년에서 73년까지 3년 이상의 세월이었으니까 고려정부도 이것을 진압하지 않고서는 고려정부를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진도를 그래서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 진도를 기습하게 됩니다. 삼별초 내부 배신자들의 내통이 있었고 다양한 군사활동들을 서해안, 남해안으로 하다 보니까 진도를 지키는 병력이 일부 부족할 때 이러한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배중소는 지휘관이었던 배중소는 죽게 되고 왕이었던 왕원도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에 전해진다. 전 왕원묘가 있습니다. 역사적 확증은 할 수 없지만 왕원묘라고 전해지는 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왕원묘가 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휘관이었던 김통정이 병력을 이끌고 제주도로 예, 이동하게 되죠. 진도 해전의 장면이고, 예,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제주도로. 제주도에서도 한 2년여 동안 저항을 합니다. 금방 끝난 게 아니에요. 2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저항을 하게 되고, 여기 빨간 깃발들 보이시죠? 장악한 지역들입니다. 삼별초가. 예. 밑에 남해안, 서해안. 그리고 빗금 친 지역은 삼별초의 영향력이 큰 곳들. 그러니까 남해안, 서해안이 이렇게 장악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선이나 이런 게 올 수가 없죠. 제주도에서는 2중, 3중의 방어시설, 또 여몽연합군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제주도에 있을 때도 육지로의 원정은 계속 갔습니다. 또 군사활동 끊임없이 했고, 그리고 재해권을 장악해서 좋은 선을 습격하고 고려조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시켰다. 밑에 고려사에 나오듯이 조세양곡이 모두 소모되었고 창고가 비어서 예, 뭐 재반 공급도 지탱할 수 없다. 그래서 여몽연합군이 두 차례 걸쳐 삼별초를 회유 시도하였다가 안 되고 결국은 제주도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추자도를 예, 거점으로 해서 추자도에 뭐 그 작은 섬에 수천 척의 어떤 배가 고려 여몽연합군의 배가 붙어 있다가 세 개의 경로를 통해서 제주도를 상륙하게 되죠. 항파두리라는 곳은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성을 두었고요. 지휘부가 있는 성을. 항파두리라는 곳을 제주도에 가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도 말로 이제 뭐, 테두리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테두리. 산의 테두리. 항파두리. 그래서 가운데 중군, 아, 좌군, 우군, 이쪽으로 중군.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상륙을 해서 예, 항파두리가 함락되는 과정이었고 김통정과 핵심 지휘부는 한라산 쪽으로 피신을 하다가 붉은 오름에서 포위되어서 자결합니다. 이게 삼별초 항쟁의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제주도 곳곳에 보면 김통정 장군 삼별초의 전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뭐죠? 일출봉 성산 일출봉 예 거기에 가면 김통정 장군의 발자국이 있어요. 뭐 움푹 파인 게 있는데 예예 예. 일출봉을 뛰어 오르면서 그냥 한번 밟고 올라갔다 이거 한 번만에 날라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 움푹 파여 있으면 김통정 장군의 발자국 그 다음에 뭐 어디 샘이 있으면 장군샘 김통정 장군이 먹었던 물 그 다음에 어디 바위가 쪼개진 거 있으면 김통정 장군이 화살로 쏴가지고 쪼갠 바위 막 이런 식의 온갖 전설 지역들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제주도 도민들도 이 삼별초에 대한 어쨌든 좀 경외심, 존경감 이런 것이 컸다. 대단한 사람으로 전설로 이어지는 거죠.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워지고 계속 그렇게 전설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런데 서귀포에 가도 있더라고요. 삼별초가 끝까지 도망가서 자결했던 섬이 서귀포 남단에 뭐 범섬, 문섬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거 표지판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처절히 죽어갔던 그분들에 대한 전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붉은 오름에서의 최후. 환해장성은 사실 왜구를 막기 위해서 고려시대에 고려관에서 그냥 지은 해안장성입니다. 바닷가를 바닷가를 둘러가지고 예, 환해장성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삼별초가 제주도를 장악하면서 더욱 보강하고 강화해서 진압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다에 마다 성을 만들어놨는데요. 제주도의 어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보면 예, 12시에서 한 5시 방향에 이 환해장성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한번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성이 있으면 저건 뭐 방파제인가 뭔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유적이구나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예. 항파두리성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몽항쟁, 예, 한 시간이 다 됐죠. 넘었네요. 40년 이상, 예, 전체 민중들이, 그리고 삼별초를 중심으로 한 애국적 군인들이 하나의 힘으로 단결해서 자주권을 지켰다. 고려가 말살되거나 사라지지 않았다. 정복되지 않았다. 그 힘은 왕조나 아까 얘기했던 최씨 정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민중들, 삼별초 몽골에게 절대 항복하지 않는 우리 민중들의 힘이었다. 유라시아 대륙을 완전히 제패했고, 이제 아까 정동행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고려에 짓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항 때문에 일본, 남아시아 이런 데로 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고려가 방파제의 역할을 한 거죠. 일본을 도와줬다고 하니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일본이 고려 때문에 화를 면했어요. 그래서 이런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었다. 왕조와 무신 정권은 자기의 어떤 왕권, 자기의 정권을 지키는데 골몰했지만 자주권을 지키는 것은 민중의 힘이었다. 예. 강화도, 진도,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군사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민중들이 참여한 대규모 항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삼별초 항쟁이 섬에서 일어났던 수성전이 아니라 남한 땅 전체를 들끓게 했던 대규모 항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외세에 맞서서 스스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였던 고려 민중들의 처절한 항쟁 역사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2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위대한 민중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